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고지혈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지방간들이 있으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고지혈증하고 혈압이 좀 심해.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알아오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된 것. 무릎을 싸고 있는 무릎 관절 사이에는 약 2mm 정도의 연골이 있습니다. 무릎 네, 연골이. 네. 문제는 이게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많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픈지 모르겠네요. 아픈지를 잘 모르는 거죠. 5년, 10년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 퇴행성 관절염을 한 9년에서 11년 정도 앓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6%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다리가 아픈데 심장병으로 맞아요. 죽어요? 네, 게다가 이 관절염을 앓는 기간이 길수록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그 기간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다는 것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살이 찐다, 움직임이 둔화된다, 뭐 간접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심장병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오다리의 반대는 뭐라 그러죠, 이거? X자다리라고 하네요. 네, 네. 원래 우리 몸의 다리가 일직선이 아니고 건강한 다리가 약 3도 정도로 X자형을 이루는 게 그게 정상인 거군요. 네, 네, 정상이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기 이후에 무릎의 관절 세포나 관절을 보호하던 그런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니까 아, 에스트로겐요. 네, 그로 인해서도 관절염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볼 수는 있죠. 어머! 76세의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에 도전한 그녀. 나이 먹으면 그냥 모든 거를 안 하고 난 늙어서 못해 이러고 그냥 접어버리는데 이 나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난 좀 알리고 싶은 이런 게 있었어요. 38세 이상 부문에서 젊은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에 입상한 임종수 씨. 우리 임종수 선수 맞죠? 올해 연세가 76세. 어떻게 이 대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이번에는 자리가 네? 대회에 출전하기까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협착이 와가지고 오른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거 협착 사이로 지나가는 거래요. 허리는 별로 아픈 거 몰랐어요. 허리보다도 이 다리가 아프더라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 휠체어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게 뼈가 뾰족뾰족 이렇게 자란 게 관절염이거든요. 2개에서 3개 사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절염이 연골이 좀 부족해도 근육으로 이제 근막으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예요. 와. 76세 몸짱 할머니 임종수 씨. 그녀의 관절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가 있고.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 뒤에서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군으로 이 햄스트링 근육이 약화된다면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이나 휴지, 수건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운동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발끝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요. 땅바닥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려야지 종아리 근육이 같이 긴장을 받고 햄스트링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TV를 시청하실 텐데 네. 지금 보시면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를 쭉 펴니다. 네. 쭉? 다리를 쭉 펴세요. 쭉. 되게 다리를 펴시라고 하면 이렇게 펴세요. 근데 아까 나왔지만 이렇게 펴지 말고 발목을 쭉 당기셔야 돼요. 이게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아우, 그리고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단단해지는 느낌. 이걸 느끼신 상태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문혁 씨 한 다리만. 한 다리만. 한 다리만. 왜냐하면 양쪽 다리를 들게 되면 배에 힘이 많이 가게 돼서 네. 한 발짝 나아가게 되면 이 엄지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요? 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극이 되죠.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돌리시게 안쪽. 되면 바깥쪽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고관절 쪽.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편한 운동 같지만 무릎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 힘은 들어가는데 네. 무릎 관절에 하중은 거의 없네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앉아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네.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리자마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이게. 와. 어머니가 건강을 제일 챙겨 먹는 음식들은 뭐예요? 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생수 통에다 담아놨죠. 뭐 생길까봐 이게 서리태. 이걸 이제 서리태를 서리태. 많이 먹어요.
서리 이후에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 이름 붙여진 이 콩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담궈놨던 거 지금 이거 삶았어요. 이거 콩 삶은 거예요. 까면 이렇게 서리태 콩은 이렇게 알맹이가 파래요. 서리태 콩은. 저는 콩물도 자주 해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고 또 콩밥도 해 먹고 잣을 잣을 내가 조금 훨씬 맛이 더 좋죠. 그냥 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서리태 콩물이거든요. 76세 몸짱 할머니 임종소 씨의 관절 건강을 위한 음식 첫 번째 서리태. 서리태 같은 그런 식품은요, 일단 단백질도 많고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이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인털류킨 성분의 작용이 떨어져서 관절염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콩국수 먹을 때처럼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사례자분처럼 네. 꾸준하게 드시는 게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네. 제가 오늘 서리태 콩색 옷을 입고 왔네요. 아, 서리태는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아, 네. 서리태를 활용해 만들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은 콩국수를 해 먹을 건데 콩국수. 일단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좀 시원하게 넣어놓고 콩국수를 해 먹는데 면이 달라요. 콩국수에 들어가는 면이 다르다? 아, 이게 국수호박이라는 호박이에요. 국수호박? 국수에서 국수가 나오고 있어요. 호박으로 어떻게 면을 만드는 걸까? 일단 끓는 물에 호박을 충분히 삶아준다. 그냥 일단 삶으셨어요. 20분 후 잘 삶아진 호박을 꺼내 찬물에 헹구는데 유난히 오래 헹군다 싶던 그때 내가 막 나왔네? 어? 아. 헹구며 쓱쓱 뜯어주니 호박 속살이 국수 가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어머, 저렇게 그냥 뜯어져 나오는구나. 정말 면처럼 생겼네요. 끓는 물에 삶기만 해도 국수 가닥처럼 풀어져 면이 만들어지는 국수 호박. 76세 몸짱 할머니 임종소 씨의 관절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음식, 국수 호박. 노란색이었죠? 네. 일반적인 저 국수호박의 노란색에는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네.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과 네. 아닌 분들을 비교했을 때 관절염 통증이라든지 진행에 약 5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면에 얹을 고명을 준비하는 임종수 씨. 저 비빔국수 좋아하세요? 네? 비빔국수? 비빔국수 좋아하세요? 아우,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래요? 나 이게 콩국수 하려고 그랬는데 비빔국수도 그럼 같이 해볼게요. 콩국수도 하고 비빔국수도 하고. 비빔국수 고명으로 소고기까지 등장. 이게 두 번, 세 번. 하루 건너 이렇게 좀 먹어요. 단백질이 좀 많으니까 소고기는 좀 먹어야 돼요. 국수 호박면에 갖은 채소와 소고기, 비빔장을 올려주면 비빔국수가 완성된다. 진짜 비빔국수 같이 생겼다. 오, 맛있겠다. 사실 생긴 건 비빔국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빔채소죠. 비빔호박. 국수 호박에 시원한 콩물을 부어주면 담백하고 고소한 호박콩국수 완성. 이리 와서 이거 같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예. 간은 어때요? 간은? 좋아요. 딱 좋아.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레시피가 필요 없어. 느낌으로 하지? 맥구랑 맥구랑 그런 거 재는 거 아니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녀. 저분은 진짜 건강하시네요. 지금 계시네요. 전혀 아픈 거 없이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엄청 달라졌죠. 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이 지가 제일 행복을 느끼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통틀어도? 그렇지. 그렇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많은 걸 포기하고 젊음과 청춘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바쳤던 그녀.
가족만 알고 살다 보니까 나르는 사람은 없다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쯤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자유로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꿈 같아요. 누구나 하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임종서 씨. 건강한 분들은 표정도 좋아요. 항상 밝아요. 보면. 늘 네. 밝아요. 어우, 부럽다.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 부러운데요. 어우, 부럽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겠는데.